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리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폴이 별명이 A Moment in Space고, Why does it have that nickname? 닉네임이 왜 A Moment in Space냐 하면, We can experience zero gravity when we ride free falls. 우리가 탈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when people get on the free fall, 탈환했을 때 the courage taken. 옮겨진다라는 얘기죠. 수동태. To the top of the tall tower. 특징은 트랙이 아니고 tall tower라는 거. So they fall down at a very high speed from the top. 뚝배기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일단 이제 프리폴을 탔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높은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죠. 그래서 떨어져서 추락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탔을 때 느끼는 어떤 스릴은 우리가 추락해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순간적으로 체험하게 되지만, 실제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법으로 그 얘기합니다.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it would crash. 충돌할 텐데, 없다면, 아무것도 slow down 해줄게요. 만약에 없다면, 근데 이제, actually, 이게 이제 직설법이죠, 사실. Strong magnets are used. 수동태입니다. 강력한 자석이 사용된다. To slow down the cars. 원인과 결과죠. 강력한 자석이 to slow down the car 하기 위해서 are used.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the car is safely comes to a stop. become still 하고 같은 뜻이 있습니다. become still. the car safely still. still. still은 여전히 말고 무슨 뜻도 있죠. 영어 풀이할 때 still 봤을 텐데. 그냥 comes to a stop의 영어풀이가 become still 아니던가요? 그렇죠. 그럼 still의 뜻은 뭐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라는 뜻이겠죠. still, 가만히 있는. 자, 일단 여러분 국어 시작했으니까 국어 단어 숫자려고요. 명령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스태플로 뜯어야겠다. 과거 제가 드렸죠. 내용들, 프리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어떤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다음에 대화하고 본문을 시험 기간은 8, 9? 라고 했죠? 네, 8, 9. 네. 9반은 여기까지 하는 거안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좀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내용파 해보면 뭐 당연히 그 놀이기구는 충돌하지 않는다. 충돌하다가 뭐죠? 크래시죠. 크래시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왜그 놀이기구가 갑자기 사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비명을 지르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비명을 지릅니까?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놀이기구가 갑작스럽게 하강할 때, 뭐 접촉사 when이 들어있겠죠. 왜 여러분들은 비명 지르다가 뭐죠? 비명 지르다 스크림이죠. 갑자기는 뭐예요? 갑자기 서든이에요. 서든리.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 갑작스러운 하강, 뭐 명사로서 예를 썼으면 서든 뭘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낙하를 경험하기 때문에네요. 경험하다가 뭐죠? 익스피어리언스. 자유낙하는 프리폴이죠. Because you experience free fall.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you scream 뭐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를 할때 누가 중력이 무엇을 여러분의 몸을 어디로 지구 쪽으로 모아다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중력이 뭐죠? 그래비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는 누가 뭐뭐 할 때가 아니고 어떤 것 동안이네. 이거 어떤 것 동안 자유낙하를 하는 동안 어떤 것 동안 할때뭘 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끌어당기다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가 뭐죠? 동시에 또 다른 힘이 여기에 또 다른이란 표현하기 위해 쓰는 게 뭘까요?
another겠죠. 맞습니까? Okay, one, another,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죠. 힘이 뭐였더라? force가 무엇을 여러분들의 몸을 뭐로 원래 상태대로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애쓰게 된다. 오케이. 원래 상태, 원래 상태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original condition 뭐 그런 거. 오케이. condition보다는 뭐 다른 단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란 말이 나왔으니까 결과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중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은 뭐다? 예,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여러분들 쪽에, 여러분들 몸을 지구로, 당연히 이건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중력이 여러분들의 몸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는 건 꼭 자유낙하를 할 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자유낙하를 하고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중력을 G로 표시하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끌어당긴다. 근데 끌어당기는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힘, 또 다른 힘이 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힘과 아래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60N이다 치자. 60N이다 치자. 그러면 반대쪽 방향으로 똑같이 몇 뉴턴이 작용한다? 60N이 작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느끼는 힘은 몇 뉴턴이다? 0N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느끼게, 뭐를 경험하게 된다? 무중력, 제로 그래비티, 0 뉴턴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을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죠? 인력이라고 배웠다? 무중력이라고 배웠다? 무중력은 이 결과적으로 60N 아래쪽, 위쪽으로 60N 생기기 때문에 무중력이 되는 거고. 관성력이라고 하죠, 관성력. 가만히 있던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이너시아 포스 때문이죠. 이너시아 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라고 역시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은, 아, 내가 공중을 떠다니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된다. 뜨다가 뭐죠, 뜨다? 플로우트겠죠. 플로우트의 반대말은 뭐예요? 싱크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게 된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machine does not crash.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둘 중에 뭐예요? 걔네 뜻은?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scream? 여러분들이 왜 비명을 지를까요? why do you scream? 오케이. 언제? when the machine drops sudden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scream, 그러니까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거죠. Why do you scream when the machine drops suddenly? When the free fall drift drops suddenly? 말이죠. 오케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렇대요? You scream. Where you experience free fall. 됐습니까? I-E-N-C-E. You experience free f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 썼군요. 가 그래서 프리폴 하는 동안 in free fall in free fall free fall 할 때란 뜻이네요. free fall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그래비티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비티가 풀사죠. 무엇을 풀사합니까? your body를 어디로? toward the earth. 그렇죠. 지구 쪽을 향해서 toward the earth. 그래비티가 풀사한다. your body toward the earth.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몸무게가 60N이라면 아래쪽으로 60N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제로 그래비티를 feel 할 수, experience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 누가 another force가 뭐 한다? tries 한다. 누구를 뭐 하려고? to keep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됐습니까? keep a 어떤이죠, 이거. 전치사구도 형용사구가 될 수 있으니까, keep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죠. Okay. The force가 tries to keep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 관성력을 얘기합니다. 관성력. Okay. 그래서 그 결과, so, 여러분들이 뭐 한다? You experience zero gravity. 그리고 뭐가 뭐 한다? And your body says, oh, I'm floating in space.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되는 거죠. I'm floating in space.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어.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뭐 옆에 보면 다 했습니다. The machine does not crash.
Because of the machine does not crash because of gravity pulls your body. Gravity pulls your body. Okay. Gravity pulls your body. Gravity가 뭐 하기 때문에 당기기 때문에 크래시하지 않는 거. 당기면 크래시해야죠. Because of the machine does not crash because of strong magnet. 맞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자석 때문에 추돌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why do you swing? 우리가 비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비명을 지르냐, 뭐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비명을 지르냐 이렇게 묻는 거죠. So when the machine drops suddenly, 갑자기 떨어지게 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you scream, 비명을 지르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왜?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왜다? free fall 했습니다. 자유낙하를 느끼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free fall의 과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ee fall 상태에서는 이 말입니다. free fall 상태는 gravity가 pulls your body toward the earth. 당연한 일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굳이 free fall을 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free fall 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은 at the same time이죠. 여기서부터 free fall 할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another force, another force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력? 관성력이라 했죠. 관성력이 애를 씁니다. To keep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여러분들 몸을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그래서 그 결과 experience 하는데 무엇을 gravity를 그리고 your body는 뭔가로 한 floating space. 우주 공간에 둥글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the machine does not crash 에서는 살펴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죠. Because of strong magnet 그렇습니다. 내용파응력 강력한. 그 다음에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y do you scream when the machine drops suddenly. 이 when이 뭐하는 when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은 when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를 배웠죠. 제일 먼저 의문사,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관계부사 됐습니까? 대중에 무엇이며 그것인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문법적으로 when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drop 같은 경우에 뭐뭐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suddenly 쓰이지 못하는 이유, 왜 suddenly 이 형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It's been because you, 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하면 되겠죠, 뭐.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을 because 말고 so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because 말고 so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experience, free fall. experience, 여기서는 무슨 품사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 그 외에 어떤 품사로서 뭐, 다른 뜻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해야 되겠네요. in free fall. in doing 이라는 거 옛날에 동명사 할 때 한 적 있는데 in doing 뭐 예를 들어서 in going to school I met my friends 이런 표현이 있다. in going to school I met my friends 뭔 뜻일까? 학교 in going to school in going to school I met my friends 뭔 뜻일까? 학교에서 going to school going to는 그냥 무시야. 학교에서는 at school이죠. at school, I'm at. 그렇죠. 학교에 가는 동안, in doing 하면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in free fall, 또, free fall을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추락하는 동안, gravity가 pulls 한다. gravity, body. 전치사 toward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in이나 toward 뭐 여기 전치사가 좀 눈에 띄네요. in free fall gravity pulls your body toward the earth.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이 있죠. 영영풀이가 뭐였더라? at the same time의 영영풀이가 뭐던가요? simultaneously죠. 그렇죠? one of the first tries to keep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자, to keep이니까 명형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eep a in the original condition. in the original condition에 우리말 뜻이 뭐다? 원래 상태인. 됐습니다. 원래 상태로 있는 in the original condition.
그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 so 그러니까 so 이런 것들 이제 so가 어디 들어가야 되겠냐 이거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so experience zero gravity and your body says oh, I'm floating in space. 오케이. 그러면 the machine does not crash because of strong magnets. then 10은 세 가지 가르쳐줬죠. 무슨 뜻도 있고. At the same time인가? At that time. 무슨 뜻이에요? 괜히 그 당시에,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if so란 뜻도 있었죠? If so, 무슨 뜻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걔네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뭐였어요? After that. 그쵸. 그 이후에, 10의 세 가지 뜻, 그 당시에, 만약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이런 여러, 뭐, 세 가지 뜻 정도 보통 여러분 중학교 때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여기서는, 그 기계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Why do you scream? 왜 비명을 지를까요? 할 때, 10의 뜻은 뭐겠다? If so죠. 그렇습니까? If so. 만약 그렇다면, 그 머신은 추락하지,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다면, 왜 비명을 지르는 거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if so를 좀더 푼다면, if the machine does not crash, 이 말입니다. If the machine does not crash, why do you scream? 만약 기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비명을 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소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when은 몇 번째 배운 when이다? 그렇죠. 몇 번째? 두 번째. 무슨 뜻이다? 뭐뭐? 알 때죠. 그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Why do you scream? 왜 비명을 지를까요? 해놓고 언제 그 기계가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될때왜 비명을 지르는 거지? 이 말이니까 얘는 뭐뭐 할 때고. 그렇다면 바꿔 쓸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as로 바꿔 쓸수 있죠. time as가 있으니까. Why do you scream as the machine drops suddenly? 그러니까 when이 as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 when이고, 그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drops 같은 경우에 뭐 이거에서 나오는 falls 하고 바꿔 쓸수 있겠죠. 같은 뜻이죠. 추락하다 떨어지다. When the machine falls suddenly. 그 다음에 이 자리에 sudden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말고 갑작스럽게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갑작스럽게? 그렇죠. drops를 꾸며줘야 되니까. 뭔가 동사를 꾸미려면 부사 형태죠. you scream because you experience free fall. 그러니까 비명 지르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다? since, 그렇죠. 또, 그렇죠. as 같은 것들을 쓸수 있고, 이 문장을, 나는 decode 꼴도 보기 싫어. so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와우. you experience free fall, so you scream.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free fall, 자유낙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릅니다. so 같은 경우에 위치를 왔다 갔다 못 합니다. 하지만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얘를, because you experience free fall을 먼저 얘기하고, you scream을 다음에 쓸 수도 있죠. 부사, 종속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because you experience free fall, 쉼표, you scream.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in free fall, 전치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유 낙하를 하는 동안, gravity가 분산한다. 마치 중력이잖아. your body toward the earth. 전치사들 주의하라 했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중력이 여러분들 몸을 지구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another force, 관성력이라고 했었고요. 원래 상태대로 있으려고 하는 관성력이 tries. 그러면 to keep, to 부정사의 명형부, 뭡니까? 동사용법이다. 부사용법이다. keep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얘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이라니깐요. try의 무슨어, try 동사의 무슨어? 목적어죠. 그니까, try는, 그럼 그 얘기 할거 알잖아. try는, 뭐, 여기에 keeping의 형태가 온다고 해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렇죠. 뜻이 달라진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try 뒤에 doing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I tried, 뭐, wearing the shoes.
난 시험 삼아서 90만 한번 씹어 보았다 이런 뜻이고, I tried 뭐 to catch up 나는 따라잡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는 뜻이죠 지금은. 여기서 명사용법으로서 이 녀석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keeping으로 바꿔 쓸수 없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구조가 뭐다? keep a 어떤이라 했죠. keep a 어떤 in the original condition 어떤 원래 상태인 이런. 이와 같이 전사구는 부사구가 되거나 또는 형용사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keep a 어떤이란 구조니까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죠. 목적어와 your body가 목적어고 in the original condition이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야? your body의 상태가 어떻다? 원래 상태인. 그랬으니까 5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문장 여기 언어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nother force tries to make 아니 뭐 to 아 make는 되겠네. To make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해도 되고요. 그러면 Another force tries to keep your body in the original condition. Your body is in the original condition because of the forc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So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So의 위치.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두 가지 이유죠.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뭐가 뭐 하면서 동시에 뭐가 뭐 하기 때문에 중력이 여러분들을 지구 쪽으로 잡아당기고 동시에 또 다른 힘이 여러분들의 몸을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정지 상태야? 움직이는 상태야? 그렇죠. 여기에 원래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정지 상태로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움직이는 상태를 계속하려고 그러면 아래쪽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강한 아래쪽으로 힘을 느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원래 상태, 다시 말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된다? 위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따뜻한 게 잠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태는 멈춰 있는 상태. 그렇습니까? Keep your body. 그러면 여기 멈춰 있는이란 또 다른 표현. 뭐가 하나? 아까 멈춰 있는. Stop. Stop은 여기에 무슨 시가 와야 돼요? 어떤 시가 와야 될거 아니야? Stop은 어떤 시 아니고 동사 아니면 명사잖아. Stopped. 그렇지, stop 또는 stopping. 그러니까 keep your body stopping 이 말입니다. keep your body stopping. 그렇습니까? your body is stopping 멈춰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열심히 시험 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두 가지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결과 소의 위치 you experience your gravity and your body says I'm floating in space 현재 진행형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중력을 경험할, 그렇죠?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중력을 경험할 텐데죠, 이거. 네.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경험을 할 텐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남다라 두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있다면 할 텐데, 만약 비행기 밖으로 떠나면 똑같은 경험은 뭘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경험. 뭐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느낌이 뭐를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야? 그래서 제로 그래비티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그래비티를 익스피리언스 할수 있는 상황이 몇개 나와요?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세 개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뭐? 이 책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상황 뭐? When you ride free fall. 그렇죠. 두 번째, when you are in space. 그렇죠. 우주에 있다면. 그 다음에, when you do sky jumping. 그렇죠? 됐습니까? 세 가지
상황에서 제로 그래비티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 파악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아, 하나 더 나오네요. 네 가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하강할 때도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하강한다면 무중력을 경험할 텐데입니까? 아니죠, 이번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렇죠. 고층 건물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들과 뭐 여러분들 뭐 물론 뭐 여러분들 만약 뭐 미래 우주에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우주에 갈 가능성은 현재는 없죠. 그래서 가정도 가고 그다음에 비행기 밖으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비행기 불러가지고 요 앞에 세워가지고 타고 뛰어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표현들은 뭐로 표현하고 있다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로 한다는 거.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정법 과거로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자유낙하 놀이기구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똑같은 경험을 뭐 해준다? 갖다 준다. 이거는 A에게 B를 갖다 준다라는 표현을 크게 봤을 때 A에게 B를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할 때 뭐가 가능할까? Bring A, B라든지 Bring B to A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주에 있다면 이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주에 있다면 outer space 그냥 space 해야 될 걸 outer space 했네요. If you were in outer space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할 텐데 you would experience zero gravity 또 한 번 더 가정법 과거가 나오죠. If you jumped a plane out of a plane 여러분들은 경험 가질 텐데 you would have the same experien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엘리베이터 타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아닌 또 다른 free-fall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you can also experience it when an elevator suddenly goes down 그렇습니까? E-V-E-N-L-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A free-fall machine gives 누구에게? 유에게 사용식이죠 지금 하는 거. 무엇을? The same experienc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If you were in outer space 가정법이죠 과거 있다면 you would experience 경험할 텐데 If you jumped out of a plane skydiving 얘기하는 거죠 한다면 여기서 jumped out of a plane you would have the same experience you can also experience it when an elevator suddenly goes down of the former machine will be the same experience 특별히 뭐 내용 파악은 어려운 건 없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experience 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 무엇을 experience 할 수 있는 무엇을 experience 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 무엇을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뭐 롤러코스터입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는 제로 그래비티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프리폴 탈 때. 프리폴 별명이 뭐였더라? A moment in space였죠. 제가 프리폴 탈 때 두 번째 뭐? 그렇죠. 우주에 있을 때, outer space에 있을 때. 또?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상승할 때죠? 상승할 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사기친다니까. 그렇습니까? 갑자기 하강하게 되면 내 몸은 원래 상태를 있으려고 하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마지막 하나 뭐? 그렇죠. 스카이다이빙 할 때. 됐습니까? 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 당연히 뭐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 오케이. 여기에 experience 같은 경우는 품사. 무슨 시로 사용했다. 그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 점드.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런 전치사 있습니까? 이거의 반대 뜻이 되는 전치사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Would have. 그다음에 이 have의 의미가 무엇인지. Have가 크게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죠? 배웠죠. 있습니까? Have가 세 가지 뜻인데 그중에 무슨 뜻인지 있습니까? 네, the same experience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You can also experience it.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정법이 아닌 이유.
이유가 가정법이 아닌 이유. 이렇게 can, could, experience가 아닌 이유. 그렇습니까? could가 아닌 이유. 그 다음에 is이 뭐 대신 왔는지, when에 대한 얘기. suddenly 써야 되는 이유. goes dow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네, gives you, brings you the same experience가 뭔지. The same experience 두 번 나오네. The same experience.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뭔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you were in outer space의 뜻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없지만 언제 있다고 얘기하자면, 그렇죠. 현재 우주에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있다고 얘기하자면이라는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에 조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 experience는 두 가지 뜻이, 아까 전에 잠깐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experience는 동사로서는 경험하다. 그렇죠. 경험하다도 되고, 당연히 명사로서도 경험.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서 쓰였죠. 경험하다로 쓰였다. 경험할 텐데, zero gravity. if you jumped. 마찬가지, if 뒤에 jumped. 과거에 뛰어내렸다면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언제 뭐 할 가능성은 없지만, 언제 뭐 한다고 가정하자면, 현재,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자, have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have의 뜻은 당연히 가지다죠. 그렇죠? 그러면 I have lunch 할 땐 먹다. 그 다음에 어떤 have a good time, 그렇죠? 경험하다 이 뜻이 있고,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선생님, 뭐 가지다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지다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뜻을 구분시키느냐 하면, 여러분도 어차피 중3이니까 문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문법적 설명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뜻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뭘 배운 적이 있냐면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 진행형으로. I am having a book.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I am having lunch. 당연히 되죠, 이건.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됐는데, 먹다 돼. 그럼, I am having a good time. 돼, 안 돼? 되죠. 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뜻일 때는 진행형이 된단 말이에요. I am knowing you. 돼, 안 돼? 안 되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수 없죠. 그러니까 I am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 I am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일? I am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 난 영어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가능해 안 돼? 안 되죠. I am studying English grammar. 돼 안 돼? 되죠. 공부하는 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됐습니까? 진행형으로 모든 동사들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지,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일 때는 뭐야? 우주계 문화 사람? 가지다라는 뜻일 때는 I am having a book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She is having 뭐 blue 뭐 black hair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She has a black hair. 됐습니까? 하지만 she is having lunch. 이런 거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she is having a good time. 된다. 경험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have는 experience라고 같은 뜻이잖아요. You would experience the same experience. 그 다음에 여기 나온 experience는 당연히 뭐로 쓰인 거고, 이번엔 명사, 경험으로 쓰인 거죠. 같은 경험. 같은 경험.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zero gravity를 얘기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the same experience 마찬가지. zero gravity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다. 무중력을, 여러분들이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린다면 무중력을 경험할 텐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해봐. 지금은 안 돼.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You can also experience it. 여긴 절대로 가정법 과거가 아니다. 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엘리베이터 타고 읽을 수도 있겠죠. 비행기 뛰어내리면서 읽을 수도 없겠죠. 그렇습니까? 이 책을 우주에 들고 가진 않겠죠.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동사로 쓰였습니다. 캔디의 동사원형. 여기에 could가 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게 could도 약간 이제 이게
여기에 can은 능력입니까? can의 뭐, can은 뭐, I can swim 할 때 can, it can입니까? it can rain today, 이럴 때 can입니까? it can 뭐 하는 can이야, 이거? 그렇죠. it can rain today 할 때 그 can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니까? 그렇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나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ou are able to experience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이 뜻입니다. You may also experience it. It은 뭐 대신 왔던? 그렇죠. Zero gravity 또는 뭐 the same experience 또는 zero gravity 이런 것도 대신 왔다. You can also experience the same experience. You can also experience zero gravity when an elevator suddenly goes down. 자, 아까 전에 했던 거죠. 뭐 이거 when 뻔하죠 이거. when 뭐 하는 녀석이다. 뭐뭐 할 때죠. 접속사. 시간의 부사대로 이루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시제가 어선 안 된다. 버전버릇이 멈추지 마라. 윌 넣지 마라.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조건문에도 마찬가지, 뭐야. 조건문에도, 만약 라면에도 마찬가지죠. 대신한다. 오케이. suddenly가 사용되는 이유는 당연히 갑자기 내려간다.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sudden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goes dow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D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F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suddenly. Suddenly drops, suddenly falls down. 이런 것도 있겠죠. The virtual machine gives you zero gravity.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는, 본문은 끝이 났는데, 뭐, 아, 빼놓은 거 있는지, 더 higher an object goes, 더 형용사, 더 형용사죠. 조심해야 될 건, 이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뭘 하나 붙이고 on object 해야죠. 오케이. 물체가 더 높이 갈수록 그 물체는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더 뭐뭐 하면 더 뭐뭐 한다.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복습은 전혀 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시험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If 계속 If an object goes higher, 야, 안 쓰죠? 그럼 뭐? It has more potential energy. 이거 덩어리 이루는 거 조심 말하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어순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렇습니까? 이거 더 많은 위치 에너지. 한번 밀어봤자, 한 덩어리도 그것이죠, 그거. 그렇습니까? 붙여 있어야 됩니다. 어순 주의하라는 말 뒤집어 붙여 있어도 정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똑같은 거죠. Faster. If an object moves faster, it has more kinetic energy. 뭐 할수록 뭐 하다. 다 같이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help a 동사원형이라는 증상 동사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도와준다. 누가 뭐 하? Scream machine. Scream machine은 뭐의 별명이었더라? 롤러코스터죠. 됐습니까? 롤러코스터가 계속 움직이 도와준다. 투킷 된다 안 된다? 된다 해도 중사역동사니까. 됐습니까? 이 자리에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런 거 좋아하죠. 이 자리에 makes 써도 뭐 별 문제 없죠. has 써도 막 별 문제 없죠. makes나 has를 썼을 때 무조건 keep moving, 투킵은 안 되겠죠. 사역동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있습니다. keep doing, keep은 enjoy처럼 동료가 많은 거. From, 이 문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This was a case from falling. This가 뭐 대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 This가 뭐 대신 왔더라. What also keeps it from falling? 그렇죠. Kinetic energy. 이런 내용들. It은 뭐 대신 왔더라. Scream machine, rollercoaster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명사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This가 뭐 대신 왔냐. It이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또 수고도 보이죠. Keep A from doing. Stops it from falling. 된다는 거. Prevent it from falling. Prevent it from falling.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이런 얘기 다 있고요. 뭐 그 얘기 하고 있는 건지 뭐 help 목적어 뭐 동사 원형 또는 부분형 다 중사형 동사니까 그렇죠? 이때는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에 대한 얘기죠. If you're not going to slow down the car, you will crash if you are in our state, you will be killed. 가정법 과거로만 좀 모아놨네요. Actually, 이제 이건 직설법이죠. 사실은 in fact, it will not crash because strong magnets are used to slow down the car. 수동태란 얘기 됐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used to 가지고 시험 문제 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get used to 뒤에 가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오면 이 used의 뜻은 뭐다? 그렇죠. 익숙해진 이란 뜻이다. 이 get 대신에 be를 써도 됩니다. 뭐 get을 써도 get만 된다. 아니면 be used to 된다. 그러면 used to 뒤에 동사가 오는 거죠. 과거에는 뭐 했는지 지금만 하지 않을까? 부정사다. 요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 이거. 과거에 뭐뭐 했는지 지금은 그렇죠. 우드도 되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비 동사와 같은 상태 동사일 때는 뭐만 된다? 유드투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다음 기타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거 끝날 때가 다 들어가고 있죠? 와이파이가 왜 끊겨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read, after you read. 뭐, 읽고 나서네요. 그래서,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내용파.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경험해보세요. 그것은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누구는? 그것은? 어떻게 자동차만큼이나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죠? 무슨 비교라 그러죠? 뭔가 비교죠. 무엇을 신나는 놀이기구를 뭐 해보세요? 즐겨보세요. 있습니까? 뭐, 짧으니까 바로 가면 프리폴에 대한 얘기. 누가 뭐뭐 할 때네요. 그것이 아래로 내려갈 때, 쾌속? 쾌속? 쾌속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빠른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빠른 스피드를 뭐 해라? 즐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프리폴을 할 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랑? 빠른 속도와 무중력.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 덕분에가 나왔네요. 누구누구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뭐 그것은, 이란 말이 생겼죠. 그것은 추락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세요. 있네요. 경험해보세요. experience. 무엇을? 그렇죠. sudden, rises, falls, and loops. sudden, rises, falls, and loops. 계속해서 it can run as fast as an automobile. 됐습니까? 오케이. 둘 중에 엔진이 있는 건 automobile이고 그러면 뭐 롤러코스터는 without 엔진이죠. 그래서 엔진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turns into kinetic energy 하기 때문이죠. enjoy the thrilling ri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폴도 갑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Enjoy the high speed when it falls 어디로? Down. 그니까, 그 다음에 또 경험해보라네요. Experience zero gravity 2. 그니까, 이거 보는데. 계속해서 누구누구 덕분에? To strong magnet. 그렇죠. Thanks to. Because of를 써도 되는데요. 근데, because of를 써도 뭐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because of 보다는 thanks to 씁니다. thanks to magnet it want brush 겠죠.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롤러코스터 별명이 뭐였죠? 스크린 머신. 프리폴의 별명은 a moment in space. 튀어나와야죠. 자, 이번에는 suddenly가 아니고 suddenly 쓰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의 품사,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 can run as fast as an automobile. Enjoy the thrilling ride. Thrilling에 대한 얘기도 하면 되겠죠. 그 free fall에서는 enjoy the high speed when it falls down. when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experience의 품사, zero gravity 2. Thanks to strong magnets, it won't crash. 이 표현을 thanks to 말고 because를 써서 이 부분 있죠 지금 형광펜치란 부분 because를 써서 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이세 대한 얘기.
그러면 experience sunrises 할 때 experience의 품사는 당연히 뭐다? 동사죠. 경험하세요. suddenly가 아니고 suddenly 사용되는 이유는 당연히 뭐? 그렇죠. rises도 명사고, falls도 명사고, loops도 그렇죠. 상승, 하강, 회전은 회전인데 어떤, 갑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 어떤 시가 쓰여져. 어떤 rises, 어떤 falls, 어떤 loops고요.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뭐든 해봤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can run as 원급 as. 그래서 이 as 앞에 뒤에 있는 as는 아니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as를 뭐로 바꿔 써도 된다고 그랬더라. It can run 그렇죠. so fast as an automobile.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as는 when으로도 바꿔 쓸 수 없고 because로도 못 씁니다. 뭐뭐처럼 이란 뜻이기 때문에 manner의 as라 했고요. 그 다음에 thrilling은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그렇죠. 라이드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스릴의 뜻이 뭐길래 스릴을 느끼게 하다야, 스릴을 느끼다야. 그렇죠. 스릴을 느끼게 하다죠. 그러니까 ing는 스릴을 느끼게 하는 라이드. 여기에 라이드의 뜻은 뭐다? 탈 것이죠. 탈 것 놀이기구. 동사로서는 타다지만, 그렇습니까? 가만 보니까 형태 변화 없이, 형태 변화 없이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게 보인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enjoy the high speed, high speed. 우리말 해석 그렇죠. 쾌속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free fall을 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 쾌속과 zero gravity 됐습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experience도 당연히 동사고요. 경험해 보세요. zero gravity 또한. 그다음에 thanks to strong magnets 이거를 because를 써서 같은 표현하면 because. 그렇죠. Because strong magnets are used. 이렇게 표현하겠죠. Thanks to strong magnets 대신에 because strong magnets are used. 강력한 자석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하여 to slow down이시야. Slow it down이야. 그렇죠. Slow it down.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anks to strong magnets. Because strong magnets are used to slow it down, it won't crash. 그러니까 이거 가정법 아니고요, 직설법이죠. 사실 있는대로. 그래서 Riding Workshop A2 영파. 예, 놀이공원에서 아 참, 아, 이 얘기를 안 했네. 불의 종류가 뭐죠? After you beat me. 이제 설명문이고 뭐로도 쓰일 수 있겠다. 잡지. 설명, 뭔가 설명해볼까? 막, 이 얘기를 들으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 그쵸. 공부성 글이겠죠. 이런 글의 종류는 뭐다? advertisement죠. 줄여서 ad라고 하죠. 광고죠. advertisement. 글의 종류는 advertisement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advertisement. 그럼 advertise 하면 뭐죠? advertise. 그래서 광고하다겠죠. 그니까. 너무, 너무 무시했군요. 또 이 공원에서, 이번에 글의 종류는 뭔 것 같아? 쭉, 뭐 대충 봤잖아요. 지난주에. 다이어리. 그렇죠. 다이어리죠. 글의 종류는 이번엔 다이어리다. 그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누구랑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뭔 얘기예요? 그렇죠? 하필 분홍색 머리카락이요? 남자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다. 어디에는 아, 아니네요. 그곳은 많은 흥미로운 놀이기구들이 있는 아 이것도 꾸미는 말이네요. 많은 흥미로운 놀이기구들이 있는 멋진 곳이었다. 그러니까 예, 멋진 곳, 뭐 amazing place, 뭐 wonderful plac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fantastic place,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자유낙하 놀이기구로 어찌 뭐했다? 서둘러 갔다. 서둘러 갔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hurried to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hurried to 어디 어디 하면 서둘러 갔다가 되는 거죠. 뭐 굳이 go를 넣으려고 했을 필요 없고요. 네, 우리는 얼마 동안? 50분 동안 뭐 해서 뭐 했다? 줄 서고 그리고 기다려야만 했었다네요. 뭐뭐 해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무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과거의 의무. 현재의 의무는 우리가 뭐 알죠?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때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이런 거. 마침내 누가 우리가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해서 끊기는 게 아니구나. 언제구나. 마침내 언제 우리가 그것을 탔을 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 원인이네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여 손을 사용하여 누구를 그 아이를 뭐 했다? 쳤다. 갑자기 누가 내 전화기가 날아갔다. 누가 전화기가 어디로 연못 속으로 뭐 했다? 떨어졌다. 아참 아까 전에 out of 얘기 안 했는데 out of 뭐뭐 밖으로죠?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inside, inside. out of는 어떤 무브먼트가 느껴지죠? out of는 무브먼트가 느껴지잖아. 움직임이 느껴지잖아. 그쵸? 그러면 뭐뭐 밖으로 뭐 이런 거고 뭐뭐 안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인투죠. 아우러브의 반대말은 뭐다? 인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치사항이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면 요런 느낌이 뭐다? 요런 느낌이 인투고 요런 느낌은 아우러브. 그럼 이런 느낌은 크로스, 어크로스는 뭐길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한쪽 편에서 반대쪽 가는 게 어크로스고요.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 그렇죠, 트루죠, 트루. 그렇습니까? 근데 본문에 트루를 가지고 through the movie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 through the movie가 뭔 뜻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뜻으로도 쓰였었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다이어리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at the fun park. 원래는 amusement park라고 해야 되는데 fun park라고 했네요. 언제 last week 누가 뭐 했다? 아이가 went 했다. 어디로? to an amusement park. 누구랑? with a boy는 boy인데 어떤 who? 그럼 칸수에 상관없이 who를 써봐. Who had가 가능하죠. I went to an amusement park with a boy who had pink hair. 근데 칸수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럼 who had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 who had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with이 가능하죠. with pink hair. Last week I went to an amusement park with a boy with pink hair.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a great place with lots of exciting rides. 그렇습니까? It was a great place with lots of exciting rides. 계속해서 We hurried to the free fall. We had to wait in line. We had to wait in line. We had to wait in line. How long? How long? For 15 minutes. 그래서 when we finally got on it. 가리론 아니야? 가리론. 가리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좀 해야 되나? 자, 이런 식 얘가 1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부사일 때입니다. 얘가 부사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치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어 동사를 얘기하면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거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I was so happy. 네, 지금 너무 행복한 게 뭐가 됐어? 원인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대시죠. I was so happy that I hit him with my hand. Suddenly, my cell phone flew away. 멀리란 뜻이죠. Flew away. 그게 뭐였다? It fell into a pond. 오케이, 네, 오빠. 다이어리, 그래 종류는 다이어리를 했고요. 일기고요. Lastly, I went on a mountain top. 그래서 어머니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혼자 간게 아니겠죠. 혼자 놀이공원 가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했죠. With a boy with pink hair. 노는 아이인 거 맞죠? 그래서 나 농띠 어떤 남자예요. 폭주적인가? 폭주적인 것 같은데.
목파가 It was a great place. 어, 아주 끝내주는 곳이었죠. 끝내주는 곳은 무슨 곳이었던 With lots of exciting vibes. 신나는 놀이기구들. 그래서 많은 신나는 놀이기구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타고 싶었던 게 뭐다? 풀포리다. 그러니까 We hurried into the free fall. 호두로 갔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호두로 갔지만, 언제 갔음, 어, 주말에 간 거 같네요. 뭐, last weekend란 말은 없으면 어쨌든. We had to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려야 했대요. For 15 minutes. 50분 동안. 5분 정도 기다렸으면 뭐, 어, 그냥 준수하네. 그쵸. 에버랜드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갔는 기억 나나요? 안 납니까?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렸어요. 아, 인제 그지도 안 해도 되지 마. 만세. Okay, when we finally got on it. 아침에 타게 됐을 때 I was so happy. I was so excited 겠죠 뭐. 그래서 that I hit him with my hand. 손으로 때렸어요. Suddenly, 그러니까 손에 이제 폰을 쥐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때리다가 폰이 펴졌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My cell phone flew away. I fell into a pond. 아, 참, I fell? I fell into a pond. 큰일나게. It fell into a pond.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건. 오케이. 그래서 약간 뻔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에서. 약간 뻔해 보이는 게 이 세 가지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with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with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누구누구와 함께 이 뜻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순서대로 나온 등장은 무엇을 갖고 있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뜻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동사는 아니고요. 무엇을 사용하다는 유주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로 바꿔 쓸 수? 하나는 아까 정체를 드러냈고요. 있습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I went to an amusement park with a boy with pink hair 할 때 with a boy는 무슨 뜻을 쓸까? 누구누구와 함께죠, 당연히. 그렇죠? 어떤 남자아이와 함께. 그 다음에 boy with pink hair 할 때 with은 무엇 무엇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누구 had.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를 쓰는 이유는 선행사가 보이니까. 그렇다면 뭐로 바꿔서 된다? 대수 that had 되고, 그 다음에 head를 써야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단수라서 had 쓰려고 봤더니 시제가 과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 무엇을 갖고 있는 이라고 쓸 때는 기본적으로 who have 이런 표현, 뭐 has가 될 때도 있고 had가 될 때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뭐 that had가 됩니다. that have 앞에 뭐 사물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 hit him with my hand. 나는 그를 때렸다. 손을 사용하여. 이 with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used. 당연히 뭐겠어? using my hand을 바꿔 쓸 수 있죠. I hit him using my hand. 손을 사용하여.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일 때는 us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럼 얘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with the boy 뭐 중요한 내용은 그 자동으로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이 it에 대한 얘기 좀 하겠고요. 뭐 간단하죠. 이 with에, 아 with 참 이거 빠져먹었네. 이 with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죠. 그러니까 뭐 이 with을 이 뭐 밑줄 여기다가 이제 뭐 어느 하나의 with에다가 밑줄 딱 꺼놓고요.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걸 1, 2, 3 뭐 골라라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with은 얘랑 같죠. 뭐뭐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It was a great place which ha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It was a great place which had lots of exciting ride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exciting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좀 exciting. 그다음에 중1을 회상하면서 lots of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요.
We hurried to, 이 수건을 외워놓으란 말입니다. hurry to, hurry to의 뜻이보다 hurry to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어디로 서둘러 가다 라는 뜻입니다. hurry to, hurry 뒤에 where가 오면 어디로 서둘러 가다. 굳이 go를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we had to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we had to wait in line. 그다음에 wait in line은 이것도 통째로 비워놓은 이유는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기 때문이죠. 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stand in line, 뭐 이런 뜻이죠. wait in line, stand in line. 그 다음에 이제 직역도록들은 for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we finally got on it, 뭐 when에 대한 얘기, w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is에 대한 얘기, I was so happy, is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I hit him with my hand. 그 다음에 suddenly 갑자기 my cell phone flew away. It fell into a pond. into의 반대말.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it was a great place with lots of exciting rides.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The amusement park was a great place with lots of exciting rides. 대신 왔죠. 그 놀이공원은 끝내주는 곳이었어. Fantastic place였어. Amazing place였어. 뭐 amazing을 쓸 수도 있다는 거. Amazed 말고요. Amazing place with lots of exciting. Which had lots of. Lots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rise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해 왔으니까 얘는 many의 뜻이다. 많은 할 것들. exciting은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당연히 ride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그렇습니까? excit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렇죠.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니까. 신나게 하는, 흥분시키는, 신나는. 그러면 th로 시작하는 같은 말. thrilling rise라고 같죠. we hurried to, hurry to. 어디로 서둘러 가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 head to는 어떤 경우에 했습니까? 그렇죠. 뭐의 과거형이야? 그렇죠. have to. 그러니까 그 얘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have to는 무슨 뜻이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죠. must나 should가 있는데 should는 현재 의무도 되고 과거 의무도 됩니다. 근데 must는 무슨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얘는 과거형이 존재하지가 않죠. should는 이미 과거형 문법 그러니까 얘가 과거형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얘가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슈드 같은 경우에 현재도 되고 뭐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다 됩니다. 슈드 같은 경우에 형태적으로는 근데 과거형인데 원형은 뭡니까? 그러면 형태적으로 원형은 쉘이죠. 그렇습니까? 쉘의 과거 형태인 슈드인데 근데 과거라고는 하지 않아요. 형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때 must를 써야 할 경우라면 must를 쓰지 못하고 뭘 쓴다? had to를 써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얘기를 더 풀어나가면 여기에다 not을 넣으면 형태가 뭐가 됩니까? 저러고 있죠. 현재 완료입니까? don't have to였죠. must에다 not 넣으면 뭐가 됩니까? must not 줄이면 mustn't. 잘못 봤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may not만 못 줄여요. 조동사 중에서 mustn't 있습니다. 잘못 봤겠지만 mustn't. must not.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must not 이라고 많이 써요. 왜? 아. 몇 시야? 잠깐 갔다 오세요. 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아, 네. 설명하는 그냥 거니까. 끝내. 어? 자, don't have to. 여기서부터는 뜻이 같지가 않다라고 이미 배웠죠. don't have to는 뭔 뜻이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must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그렇죠. don't need to.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죠. need not. 자, 근데 이 need not은 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에 need랑 똑같이 생겼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need하고 이 need는 다른 need야. 여기에 don't need to 할때이 need는 뭐로 쓰인 거고, 동사로 쓰인 거고, 이 need not은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 not이라, 그렇죠. 조동사가 존재합니다.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어요. need not. 그게 뭐 어떻길래 조심하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이것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현재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she doesn't need to eat this 거야. she가 왔으니까 얘가 doesn't가 되는 건 당연하죠. she doesn't need to eat this. 근데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she need not eat this. 여기다가 s를 쓰려고 s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eed not 뒤에 동사가 need not do라고 해요. need not do. need not do 하면 do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나온 김에 have to와 must에 대해서 쭉 줄줄이 사탄처럼 여러분들이 중3이기 때문에 문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건 그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런 겁니다. You have to wait in line.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얘기 안 하겠다 했죠. 50분 동안. 그 다음에 when은 당연히 when we finally got on it, I was so happy. 어쩌면 할 때 when은 당연히 뭐뭐 할 때죠. 로 사용됐다. 시간에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됐고, we는 이 글을 쓴 사람과 a boy with pink hair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분홍 머리의 소년과 글 쓴 사람. 그러니까 finally 뜻은 뭐예요? 마침내죠. 그렇죠. 잘 아시죠? get on. get on의 반대말이 뭐였다? get on의 반대말이 yes, get off였죠. 그러니까 it은 당연히 못 쉬었다. free fall 대신 왔고 I was so happy that. 자, 이거 다른 표현 바꿔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나는 because 쓰고 싶어. 그럼 뭐 because를 써서 같은 표현 하고 싶어. 그럼 뭐 because I was very happy. 쉼표 I hit him with my hand. so를 쓰고 싶으면 I was very happy so I hit him with my hand. 됐습니까? 이거는 enough to를 쓰면 좀 어색하겠죠? 내용은 좀 어색한데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I was happy enough to hit him with my hand.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만 한 거야. 내용은 그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도 가능하다. I was happy enough to hit him with my hand. 그래서 이 that은 그래서 무슨 뜻이다?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이건 그래서란 뜻이죠. so that 구문이 하는 거. I hit him using my hand. So he myself flew away. It fell into a pond. into의 반대말은 그렇죠. 준비된 대답 고맙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오시고요. 네. 후반에 이제 정수신이라고 뭐지? 후반에 정수신이 팔이 다 했다고?
고등부 수업이 있어서 힘들다. 빵이 안 나와. 아, 금요일이다. 좋아. 시간이 자꾸 잘 흘러가니까 좋아. 시간 잘 가는 느낌. 지금 시험 다가오고 있지. 아, 이거 틀린 거 보셨을 것 같으신데. 뭐야, 보셨어? 맞겠죠? 맞겠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다, 뭐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거 보니까. 오.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너무 많다. Too much다. Too many라서. 나 아까 1분만 봤어. 그래서 몇개 틀렸어요? 네. 서로서로 깍두깍두 잘합니다. 아, 올더웨이가 뭐였죠? 알려주실래요? 그때 그날이었나? 올더웨이가? 올더웨이인데? 항상 아까 내려오고 어, 그럼 얘네가 내려갔지. 얘네 치킨 맛있냐고. 역시 다른 스님 개그가 미안하다. 아니, 반등 할게. 그게 아니고 어? 좋다고. 어? 건강 잘해. 어. 수업 할 건데요, 사장님. 선생님, 잠깐만요. 예예예 예, 예, 그런 그것도 있어야 돼. 그래? 소리야 지금 없다니까.
어떻게 딱 배려 딱 47번에 시작하죠. 나의 48번에 시작합니다. 와, 딱 때. 아니, 그거 아니고, 저는 그, 이게 그 교과서에 없었어요. 수업 없다. 이거 와, 내가 딱 때. 교과서에 없었어. 어, 내가 준 거 있잖아. 아. 지금 수민이 왜 말하는지 몰라. 그건 프린터도 안 들고 왔었는데. 프린터 들고 오고 말해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이제. 네. 퀴즈. 우리 학원에 고등부가 있는데 한 명이 나한테 올 때 5등급이었어. 두 달 동안 수업을 들었어. 그러고 나서 시험 쳤어. 몇 등급 됐게? 3등급이다 또? 5등급이다 그대로다. 또? 2등이네. 2등? 와, 어떻게 맞았지? 오! 진짜요? 두 달 만에. 5년이다. 걔가 열심히 했지. 알겠습니까? 얘들도 이제 곧 무슨 뭐 고기처럼 등급 매겨주려고 그렇게 올라가면 등급이다. 열심히들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하라 뭐가 달라진다 했더라.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랑 일단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나와요.
맞잖아요. 일단 중학교에서 니들이 문법을 다 끝내고 왔다고 가정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법 수업을 하긴 해. 부교재라면서. 그러니까 교재 시험 칠 때 교과서 있고 뭐 너는 잘 알겠네 형이 있어서 교과서 아니 모르지 뭐 형이 뭐 했는지 교과서 있고 부교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치면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파트에서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 일단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단어 외워야 될 양도 지금이랑 게임이 안 되게 많기 때문에 이들이 기말 치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저 광란의 학교에서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미친 듯이 놀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단어를 일단 많이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한글로 해석돼 있는 걸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어로 써서 나온다 했어요. 개념화된 글이라고 하면 개념화된 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좀 읽어야지 뭐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 대한 뭐 기초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과학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뭐 경제 원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환율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환율이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뭐 어떤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환율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배웠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10대들이여 세상을 향해 소리쳐라. 10대들이여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보니까 10대들이여 세상을 향해 소리쳐라가 뭐예요? 문장이 아니고. 네? 이게 문장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놀이공원 이름이죠. 맞습니까? Name of an amusement park죠. Name of an amusement park. 배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놀이공원 이름이 뭐다? Teens shout at the world가 amusement park. 우리는 뭐 에버랜드, 뭐 이랜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버랜드 이랜드가 아니고 이 놀이공원 이름은 Teens shout at the world라 이겁니다. 그것이 드디어 개장했다 이거 있습니다. 뭐 딱 봐도 글의 종류는 뭐겠어요? Advertisement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공원에서 무엇을 많은 즐거움을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했겠죠. 무엇보다도 뭐죠? Whatever. Whatever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런 뜻인데요. Whatever. 뭐든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뭐 같은 이거 같은 바이게리고와 같은 이거 뭐 뭐뭐 같은 할 때 뭐 쓰죠? Like도 쓰는데 두 글자로 예를 들 때 쓰는 거?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예를 들 때 쓰는 거? For example은 접속 부사 뭐 딱 설명해 놓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때 쓰는 거고 한 문장 안에서 예를 들 때 쓰는 두 글자? Such as죠, such as. 우리는 무엇보다 와 같은 많은 흥미진진한 놀이기구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갖고 있다. 무엇을? 콘서트 홀도 갖고 있다. 콘서트 홀 또한 갖고 있다. 그랬겠네요. 누구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에서, 무엇을, 어떤 종류의 공연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연이 뭐죠? 콘서트? 퍼포먼스죠. 이거 보면 뭐 생각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죠. 어떤 뭐뭐라도. 어떤 종류의 공연이라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일단 개장했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네, 두 번째 박스 친구에 들어있는 내용 뭐예요? 소개다. 전체적으로 다 소개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특징이다. 이런 부분을 보고 뭐지 이거? 그러니까 여속에 들어있는 내용 좀 가까이 가고 있네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전하고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 끼워넣기라든지 뒤죽박죽해놓고 배열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공부는 오전 10시에 열고 밤 9시에 개장한다. 얼마 동안 영어 간다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네, 개장 시간 나와있고요. 그렇죠? 네, 개장 시간, 영업 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0세 이상의 입장권은 2,000원이다. 와우, 손맛 짜네요. 되게 싸네요. 만약 19세 미만이라면 1,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금호랜드인가? 게다가 여러분이 저희 뭐 다섯 번 방문하신다면 무료 입장권도 한 장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묶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이면 쉬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빼놓는 거야. 고등학교 수업 문제 이런 문장 하나를 빼놓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겠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 일단 그 뭐야 페이먼트에 대한 정보잖아. 페이먼트, 그렇죠? 비용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런데 갑자기 쑥 생뚱맞게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키가 되는 표현은 바로 뭐? 게다가란 말이 있기 때문에 페이먼트 전체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어디 쪽에 와야 되겠다? 그렇죠? 뒤쪽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영어로 대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다? Teens shout at the world. 그래서 시작. Teens shout at the world is finally open.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내용들,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죠. 소개죠. 그래서 You can have a lot of fun at the park. 왜요? 그렇죠. First of all 여기 뭐라고 써있어? 아, 무엇보다도는 first of all이 아니네요. Most of all이죠. 근데 본문에는 이게 해석이 조금 틀릴 때가 있어서 본문에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First of all 아니라면 아 First of all이네요. First of all. 그 First of all이면 해석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아니고 여기 해석이 아니죠. 우선은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뭐 이런 뜻입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First of all. 우선은 가장 먼저 소개할 부분은 First of all. 그래서 We have many thrilling lies, such as the Viking, teacups, free falls, and water rides. 그래서 Also, we have a concert hall. You can do any kind of performance there. Our park opens at 10 a.m. closes at 9 p.m. 영업시간 정보, duration에 대한 정보였고요. 그 다음에 ticket, 그렇죠, cost 2,000원 for people over 20. Ticket cost 2,000원 for people over 20. 그래서 if you are under 19, you can get a ticket for 1,000원. 이거 간송할 때 나왔던 그 for죠. 얼마 주고 샀다 할 때. For 1,000원. 그래서 that, 그렇죠. On top of that. If you visit us 5 times, you can get a free ticket. So come to our park and have a great time. 아, 이런 표현들이죠. 네, 내용파. Teen shout at the world. 여기에 대문자. Shout at the S도 대문자. 뭐 이런 전치사나 이런 관사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안 쓰고, 여기도 월드 할 때 대문자. 여기에 대문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다?
그렇죠.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고유명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Can shout at the world. 한번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죠. 선생님, 킨즈인데요? 게임인데요? 이름 맞아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까? It is finally open. 마침내 개장하게 됐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이제 개장했다고. You can have a lot of fun at the park. 뭐, 당연한 광고죠. 뭐, 즐길 거 있다. First of all, 가장 먼저 소개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We have many thrilling rides such as the Viking teacups. 여기서 즐길 거리, 바이킹. 그 다음에 teacup, free fall, water rides. 와, 그 다음에 모두 할 수 있다. 퍼포먼스. 그러니까 놀이기구 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액티비티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Okay, also we have concert hall. Concert hall 있고, you can do any kind of performance there. Our park open, 영업시간에 대한 정보. Please at 10 a.m. and close at. 그래서 뭐, 몇 시간 운영합니까? 11시간. 11시간이죠. 그렇습니까? 10시, 10시는 12시간 있네. 11시간. For 11 hours 동안 영업한다는 거. 댓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11시간 영업한다 해야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티켓 코스트.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아빠랑 가고 나랑 내 동생 3살짜리가 가면 얼마 나올까요? 그런데 우린 5번째 갔어요. 얼마 나왔어? 그렇죠? 영원이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20살 이상이면 2,000원이다. 20살 이상 2명 가면 4,000원이다. 그러니까 근데 19살 이하라면, 미성년자라면 1,000원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5번 이용하면 공짜 이용권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come to our park and have a great time.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그 부분요. 네, 오픈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이런 얘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can have, have의 의미 뭐 세 가지 중에 뭐냐 뭐 이거 나왔으니까 그거겠죠.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전치사 at the park죠. 어디 어디에서 할 때 at. 그럼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무엇보다 먼저, first of all.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 보고 접속 부사를 합니다. first of all 하고 또 조심해야 될 접속 부사 뭐가 있습니까? on top of that. First of all의 뜻은 무엇보다 먼저였고요. On top of that의 뜻은 게다가. 근데 게다가라고 하기엔 조금 느낌이 물론 게다가라고 익혀도 되는데요. 가장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on top of that, on top of that을 씁니다. 바꿨을 on top of that 같은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미 배운 것들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a many thrilling, 다 아는 거죠. such as biking, EIND 뭐 하는 거냐, teacups, free falls and water rides. 그 다음에 여기에 end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고요. also we have a concert hall, you can do any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kind of performance, 퍼포먼스 알죠. 대여에 대한 얘기. Our park opens, 여기 오픈에 대한 얘기. at 10 a.m. and closes, clos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ticket cost. 그러니까 cost는, cost라는 동사는, cost 동사는 주로 주어가 뭐가 된다?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주로, 뭐 무조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 사물이라든지 물건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그쵸? 네. 뭐 코스트가 뭐 있었다고? 코스트가 뭐 코스트 비행기 탑니다. 어, 그래서 네, 무조건 안 되지, 그쵸? 네. 여기 와. 이제 집중할게요. 이제 집중할게요. 뭐 물건 상품 같은 게 주어가 된다 했습니다. One for people, 이런 전치사들 보입니다. 2000 for people over 20. 20살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2,000원의 비용이 든다. 그니까, 여기서 전치사. 그니까, over하고 under하고 반대말이라는 거. 20살 이상, 19살 이하. 그럼 내가 19살이면 얼마 내야 돼? 20살. 20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니까, 이하라는 건 포함하는 거죠. 이상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또 나왔습니다. 전치사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On top of that,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은, 게다가, you visit, 네, 여기 if와 vis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can get에 대한 얘기, 다 붙어 있는 문법이죠, 이거 다?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tim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같은 시덕자는 질문. 그 다음에 fre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up and have a great time. 와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teen shout at the world is finally open. 또 open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열다. 열다. 또 개장하다. 뭐 같은 거 온 것 같고. 또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열답니까? 그럼 얘는 어떡하지? 게장. 게장, 간장 게장. 그런데요? 예, 열다, 게장하다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Open door. Open window. 어떤 window? 어떤 door? 그럼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 열린으로 쓰였죠. 앞에 is가 있으니까, is finally open. 마침내 열린다.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그 뒤에 나온 our park opens at 10 a.m. and closes at 10. 여기에서는 당연히 무슨 뜻으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죠. 여기 열다죠, 열다. 그러면 close의 다양한 뜻도 바로 하겠습니다. close의 다양한 뜻은 닫다도 되고 closed가 닫히고요. close 가지고 닫다 안 되고요. 닫히다. be closed가 닫히다고 수동태야. 그렇죠. 가까운이죠, 가까운. 그 다음에 얘는 뭐까지도 되느냐? 가깝게도 됩니다, 가깝게. 마치 누구처럼, hard처럼이죠, hard처럼. hard. 어떤, 힘든, hard. 어떻게, 힘들게,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고 했죠. 그럼 closely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closely도 아무 관계 없이. closely는 여러분들 한번 나온 적 있죠? 밀접하게, 밀접하게, 자세하게, 밀접하게. 가깝게가 아니고요. 자세하게, 밀접하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됐습니까? 자세하게야, 밀접하게, 클로즈리는. 됐습니까? 어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오픈과 클로즈를 가지고. You can have a lot of fun이니까, have의 뜻은 가지다야, 먹다야, 겪다야. 가지다. 겪다죠, 겪다. 됐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다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experience라고. 그러니까 you can experience a lot of fun at the park. EAT로 바꿀 수는 없겠죠. 먹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own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own으로 바꿀 수가 없죠. 가지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own이 아니고 experience의 뜻이다.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꿀 수 있다? okay, fun. 무슨 뜻이에요? 멋지. 그렇죠. 재미죠, 재미. 됐습니까? 얘 재미있는도 되고, 재미도 되지만, 여기 명사로 쓸 수가, 얘는 당연히 뭐로 쓸, 멋지죠. You can have much fun at the park. 전치사 준비하겠습니다. 공원에서 at the park, at the park.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first of all. 가장 먼저 얘기할 거예요. 여기 때, first of all. 그 다음에 여기에 ha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thrilling rides 갔으니까, we, own의 뜻이다.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의 뜻이죠. experience가 아니죠, 이거. we own many thrilling rides. thrilling은 현재 문사로서 ride를 구별해주지. 동명사가 아니죠, 이거. 신나게 하는, 스릴 넘치게 하는 ride. 형용사로서. such as. 예를 들게 쓰는 거고. viking. 이거는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그렇죠.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죠. 보유명사니까. 됐습니까? 이거 내가 죽 꾸면서 내가 피식 웃었는데. 됐습니까? 이게 ING 왜 따집니까? 고유명사인데. Teacups Free Falls. 자, 이 end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구,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병렬 구조로 합니다. 뭔가를, 만약 두 개를 연결할 때는 A and B야. 알겠습니까? 세 개를 연결할 때 A, B, and, 아, 콤마 안 쓰고 A, B and C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끝에만 and를 써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병렬 구조에서 and는 뭔가 여러 개 쭉 연결하고 싶을 때 막 여기 더 바이킹 and, teacups and, free falls and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엔드에 대해서는 하나 더 갖춰야 되는데, 갖추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 Also, we have, 마찬가지 이거 own의 뜻이죠. 보유하고 있다. Concert hall. 콘서트 홀 갖고 있다. 자, do. 전체 문장 쭉 살펴봤더니, 원래 any는 뭐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일 때 쓰는데, 아니라면 얘는 무슨 뜻이다. 평소문에 쓰인 any는 어떤 뭐뭐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다. every의 뜻이다. you can do every kind of performance. 모든 종류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다. 얘는 평소문에 사용된 얘는 어떤 라도. kind, 종류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로 시작하는. 그렇죠. type, group, genre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공연, 어휘 알아듣고요. you can do any kind of performance. 어떤 종류의 종류라도, 공연이라도 do 할 수가 있다. there. there는 뭐 뜻이 왔어? 그 콘서트 홀은 what이니까 where로 바꿔주려면 at the concert hall. you can do any kind of performance at the concert hall. 콘서트 홀에서. 그래서 our park 가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open이 아니고 it opens. open이 동사로 쓰였죠. 열립니다. at 전치사 at 알죠. 이건 clock time이니까 10시에 and closed 닫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at 9 PM 그래서 11시간 동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a ticket cost $2,000 for people over 20 if you are 그래서 아 이거 빼고 여기 이제 if가 두 번 나오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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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if you are under 19 you can get a ticket for $2,000 on top of that if you visit You can get. 그래서 이 if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조건문이죠. 이건 가정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문에 이 부분을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면 조동사의 원형, 그렇죠. 현재 시제, 원형 뒤에 부사 원형이 온다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고요. 저런 조건이라면 이렇습니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치사 얘기했습니다. 1,000원에, 뭐, you can get a ticket. 여러분들은 표를 구할 수 있다. 1,000원에 할 때 뭐 쓴다? for 1,000원. 그 다음에, 가장 자기가 또 마지막에 이제 뭔가 계속해서 또 아참 깜빡할 뻔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접속구사가 뭐다? on top of that. 그니까. 그리고 게다가란 뜻일 때, 게다가란 뜻일 때 알죠? 그렇죠. in addition 이라든지 additionally 이런 것들 있죠.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이런 거 있다 했습니다. over 게다가 뭔가 또 덧붙이고 싶을 때 쓰는 접속부사.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조건문장 했고 여기에 times, time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횟수죠. 다섯 번, 한 번, once 두 번, twice, three times 이렇게 하는 거 배수사라고 합니다. You can get a free. free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공짜의 자유로운 티켓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티켓인데 막 자유로워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자유로운. 그러면 반대말은 그렇죠. 비지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sugar free는 뭐야? sugar free 그렇죠. 무설탕 뭐뭐가 없는. 됐습니다. 여기서는 공짜의란 뜻이다. 이런 거 왜 해요 선생님? free에다 미주 보러 같은 뜻을 쓰이고 골라라 이런 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공짜 티켓. 그래서 이 free의 영영 free는 without payment. without payment. 그러니까 you can get a ticket without payment. 그러니까 돈 내지 않고서 you can get a ticket without payment.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과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